주변은 호핑 아니고 come to 동사원형 하게 되다. 니가 얘가 ing 아니고 동사원형 2번. 2번에는 believed라는 뜻이 안심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다? 감정의 형용사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 감정의 형용사를 꾸며줘서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녀는 안심이 되었다. 끝내게 돼서. 뭘? 그녀의 어려운 시험을 끝내서 안심됐다. C는 어보이드를 쓰면 피해라. 어떠한 뭐 방해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콤마를 찍었다는 건 이게 아니고 얘가 ADM이라는 거야. 맞죠? 얘가 A 콤마를 찍었다는 거. 그럼 얘는 투부정사를 써서 to avoid 어떤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turn off 껐다. 핸드폰을 뭐 동안에 회의 동안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시간 틀렸죠. 뭐 하기 위해서 ADM을 만들려면 투부정사 부사중법으로 말해. 그가 주문했어. A pair of shoes. 신발 하나를 온라인에서 주문을 했는데 only 투부정사는 그 결과 발견했다는 뜻이야. 주문했죠? 뭐가 와? 택배가 오지? 택배가 와서 봤더니 어때? 신발이 사이즈가 너무 컸다라는 걸 발견했어. 그게 맞죠? only 투부정사. 자, 그 파티는 가득 차 있었어. Not to mention은 무엇,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라이브 음악은 말할 것도 없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파티를 되게 좋았나 봐, 그치? 라이브로 막 나오고, 음식도 맛있고. 다음. 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들은 be willing to 동사원형은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항상 우리를 기꺼이 도와준다. Be willing to 동사원형. 그지? 그래서 A, C가 틀렸네요. 그럼 여기서 A, C가 없는 걸 정답으로 보면 되죠. 맞아요? 오케이. 자, 또 질문 있으신 거예요? 질문.